이렇게 해봐. 선배드가 있어. 남자친구 만나서 같이 점심 먹으러 왔어요. 남자친구가 미팅하러 가가지고 저는 제주도에 집은 있지만 뭔가 호캉스를 하고 싶어서 글래드 호텔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면은 게스트룸처럼 침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진짜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룸인데 방에 선베드가 있어요. 선베드가 있고 유리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전 이게 형광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더라고요. 되게 특이하죠. 여기도 이렇게 침실 톤이 되게 특이해요. 여기도 하늘이 보여요. 이번에 저는 좀 쉬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푹 쉴 겁니다. 안녕, 이따 봐요. 누워졌더니 부었어.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렸냐고요? 땀을 많이 흘린 게 아니라 마사지 받았더니 머리가 이렇게 떡졌어요. 호텔로 왔는데 여기 스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를 해볼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메니티로 사이 소금을 줘서 이걸 추가할게요. 한번 이거 버튼을 눌러볼까? 깜짝이야. 아, 그래서 물을 다 바꿔라는 거였구나. 어, 물 다 뒤집어 썼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 그렇지. 저는 그럼 스파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굿모닝. 인사도 안 할 거야, 이제? 생얼로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또 먹고 싶었던 그 순두부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자극의 끝판왕. 내가 먹어본 순두부 중에 제일 자극적인 순두부집 거기를 갈 겁니다. 지금 또 침이 나와요. 가볼까요? 여기 동문시장에 있어요. 주차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아니야, 문 열어있어. 아니 근데 뭐라고 써있나 본데? 사람이 엄청 빡 차 있었어. 닫은 것처럼 보이지만 열려있어. 신인디들 비빔밥 참치 김치찌개.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이야. 이게 오징어 젓갈. 진짜 그리웠어 이 맛. 그래? 어, 먹고 싶었어. 빨간색 어떻게 이런 빨간색이 나오지?
완전 옛날 비빔밥 맛이. 너무 맛있다. 비빔밥 컬러 좀 보세요. 이런 색이. 수트부 컬러. 아, 빨개, 빨개. 할지 진짜 커. 5만원씩? 5만원씩. 안 비싸겠네. 이건 반짝반이야. 저번에 스킵했던 사랑분씨. 순대를 엄청 많이 주셨네. 팔려선 같이 생겼어. 질감이 진짜 특이해. 진짜 웃어. 오 마이 갓. 열반이 진짜 같다.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같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백사장 안녕. 오빠도 안녕 해봐. 어? 이렇게 해봐. 오, 오 여기 좋다. 발리 아니야? 발리? 너무 좋아. 두뇌가 있다 그래서 보러 왔어. 이렇게 주차장 앞에 조금만 올라가면 두뇌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한번 타보려고요.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어디? 꽁 어디 있어? 왼쪽. 어디 어디? 왼쪽 돌담 쪽에. 돌담이 옆에 있다고 지금. 숨었어. 어디? 꽁. 대박. 진짜 멋있다 쟤는. 쟤는 집인가? 여기가? 야 너 좋겠다.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햇살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 해질녘이라 그런가? 뭔가 알찬 제주도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주도 갔다 오면은 쉬었다 오는 기분이라 가지고 마음이 꽉 찬 기분?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씻고 올게요. 짜란! 씻고 나왔습니다.
완전 깨은이에요. 저희 이번에 제작 속옷 브랜드 라이킨에서 신상 속옷이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열심히 무무를 하다가 요거를 우리 유튜브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짠! 요 코지 브라렛인데요. 코지 브라렛은 저희가 3년 동안 제작해서 판매했던 제품이에요. 누적 판매량 8만 개 이상, 그리고 누적 리뷰 7천 개 이상 이렇게 쌓인 제품인데, 그만큼 저희 라이킨이 있게 해준, 정말 너무 편해서 한 번 입으면 무조건 재구매를 한다는 그 코지 브라렛이거든요. 근데 리뉴얼된 레이스 버전 신상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짧게 소개시켜드릴게요. 우선 컬러는 페일 옐로우, 페일 그린,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울밴드가 특징인 게 저희 코지라인 시그니처입니다. 7천여 개 리뷰 중에 가장 공통적인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절개선. 이게 저희 전버전 코지 클래시거든요. 보시면 절개선이 깊게 파져 있어서 이렇게 얇은 옷을 입으면 절개 라인 부분이 조금 티가 난다, 그래서 약간 꾹지스 같아 보인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 의견 반영해가지고 반절가량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옷을 입어도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저도 속옷 모델 10년 차, 진짜 얼마나 많은 속옷들과 브라렛을 입어봤겠어요. 제가 불편했던 브라렛 라인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만든 게 코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의 시그니처 요 울밴드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편안하게 촥 감겨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안에도 입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압박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리뷰 써주신 거 보시면 정말 안 입은 것 같다, 속옷을 입은지 깜빡했다, 근데 또 이렇게 편하고 예쁜 브라렛은 처음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해 주시거든요. 면도 에코텐셀이라는 정말 고급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정말 편안하고 어깨끈도 모 스포츠 브라에 사용되는 어깨끈이에요. 정말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거를 이렇게 꾹꾹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이거 정말 입어보신 분들은 후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이거 편하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지 레이시는 이렇게 패드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브라렛을 입을 때 혹시 내 BP가 약간 보일까 이렇게 신경 쓰이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패드형 브라렛을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이 패드형 브라렛은 빨다 보면은 그 패드가 빠져가지고 막 나뒹굴고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맨날 그러거든요. 코지 라인은 패드 일체형 브라렛이라가지고 아무리 빨아도 이 상태로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안쪽 보여드릴게요. 또 전 버전에서 더 리뉴얼된 게 있어요. 보시면은 컵인데요. 이렇게 옆에 컵을 늘려가지고 가슴 옆 라인, 겨드랑이 부유방까지 이렇게 잘 감싸줄 수 있게 패턴을 수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3년 동안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 꼼꼼하게 읽고 정말 브라렛계 최상위 버전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5분 정도 자랑을 해봤습니다. 이미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오픈을 했을 텐데 저는 지금 오픈 전이라 너무 떨리네요. 이 패턴 수정만 1년 동안 정말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입어보면 알 텐데 이 편안한 이 편안한 브라렛을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코지 라인은 그냥 완벽 그 자체예요. 3년 동안 연구한 내 브라렛 새끼다. 제주도 갔다 와서 미세먼지를 많이 먹었나봐요. 목이 잠기네요. 저 이제 내일 출근할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내일도 열심히 일을 해보겠어. 화이팅! 이제 이렇게 니트 하나만 입고 나 하나도 안 추워요.
봄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사이즈로 주세요. 헤어디. 속이나 좀 불편하고 조금 내려주세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거 패턴을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요? 큐트한 느낌이 없어요. 플레이스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올라가서 약간 다르네. 이거 이거 너무 귀엽다. 이 파란 거. 그래서 빨간 매니큐어 바르면 안 돼. 꽃이 파란색이라서 빨간색 하면 나는 못 같아. 예뻐요. 이 무드가 예뻐. 점심 시간입니다. 예, 이 브이 한번 해주세요. 순대국. 와. 이런 거 원피스나. 전 입어요. 귀여워. 주인 후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으면 이거. 퇴근했습니다. 아, 요즘에 제작 미팅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의류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제작량을 엄청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작 미팅이 하루에도 3, 4개씩 막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하면은 진짜 머리가 어지러워. 그래도 너무 재밌습니다.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또 예쁘게 촬영을 하면은 또 반응이 또 좋아. 그럼 거기서 오는 희열은 진짜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오는 성취감 때문에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전환으로 노래를 하나 들어볼까? 오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